할렐루야 2월 17일 금요일 원포인트 퀴트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바알 하술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이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노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 압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의 간청함에 왕이 압눈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 이미 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눈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눈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눈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시간, 끄지 않은 죄악의 불씨가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 2월 17일 3회라 1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에, 오늘 표제어가 먼저 하셔요 끄지 않는 죄악의 불씨가 현실이 되다 다시 말하면 불이 타올라서 엄청나게 온 집안을 태우고 있다 뭐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무슨 소리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그 다윗의 이, 에, 딸 다말, 다윗이 아마 멋진 사람이었으니까 딸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배달은 장남 암논이 이 다말을 연모하다가 취하고 난 다음에 아주 잔인하게 버렸죠. 네? 그래서 다말은 고통스럽게 에, 아마 그는 채색옷을 찢으면서 채색옷은 처녀 때 입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처녀성을 잃으면서 어, 결국 암론이 자기를 어, 범하기만 하고 어,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 고통 어, 그렇게 범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아내로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 그러지 않고 오히려 문을 문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단절을 선언할 때 버려진 어떤 면에서 보면 존재로 그는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됐죠. 이 사실을 한 친오빠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이

에브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자 양모가 풍부하게 자라는 양들에게 양을 털을 깎아준다는 것은 일종의 추수와 같습니다. 그 양털로 뭐 양탄자를 짜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죠. 이것이 바로 양 농사죠.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정도 양털을 깎는 것은 마치 농사가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털을 깎는 데는 추수의 예, 때니까 일종의 농번기 축제와도 같은 거죠. 이럴 때 이제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랬습니다. 자, 압살롬이 모든 왕의 아들을 청했다는 말은 아들이 원래 일한 건 아니었지만 오늘 왕께 나가서 이제 청하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그 마음에 비수를 품고 한 얘기죠 그런데 2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그래서 왕과 신하가 가지 않고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왕과 신하가 대규모로 가는 일은 아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가서 잘 추수해라 하고 이제 격를해준 거죠 다윗이 그랬더니 26절에 다윗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영 암논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옵소서 이게 원래 의도였죠. 당연히 왕과 신하들이 가지 않는다는 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렇게 운을 띄운 다음에 형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아니 형은 또왜 가느냐 하고 이제 일상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십칠 절에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명령을 따라 장남 된 압론은 오늘 압살롬의 양털 깎는 잔치에 왕과 그 모든 아들을 함께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사람은 간절해져요. 그 목적을 위해서 왕 앞에 간청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들은 교훈 영색으로 말을 아름답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암논이 담화를 꼬일 때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러고 그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잠시 나와 함께 있자 그러고 내가 아프니까 너를 통하여 비스켓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오히려 아,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에, 그를 공개적으로 어, 간호하고 또 그를 보내도록 만듭니다. 이 마음속에 뭘 품었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행동거지를 결정해요. 음욕을 품든 아니면 살기를 품든 아니면 거룩한 예배의 소원을 품든 인간은요. 다 보면 얼굴에 교훈 영색을 띄고 하는 말 속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의 여러분 현란한 말씀씨 배우에는 이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에는 배우의 이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아마 본인 자신도 그것이 어떤 때는 대의를 위한 건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도 사실은 자기 속에 거짓된 마음이 있는 거를 스스로 그 결과를 보고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 취하고 빠지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성령을 품은 사람은 성령의 동결은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박하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의 여지와 그분의 공간을 남겨주고 던집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절박하게 말합니까? 잠시 동안 거리를 두시고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인간의 의지적인 어떤 욕망은 뭔가를 간절하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에는 대부분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박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절박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기도에 절박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그러나 사람에 절박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간절하지 않다 하는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지금 절박하지 않습니까? 간청에 간청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다윗은 인정에는 약한 사람이고 어떤 면에 사람을 중시한다는 말을 할수 있지만 결국 분별은 하지 못하는 사람. 암논의 범죄 때 단호하게 대처를 했다면 더 이상 비극은 재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누가 누구든지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암논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다윗은 결코 분명한 선을 긋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에 근거한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압살롬이 등장하면서 형엄난을 살해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여기 28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다시 말하면 힐끔힐끔 목표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저 그 앞에서 즐겁게 함께 대작주를 하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압론을 치라 하고 손짓을 하던 신호를 보내거든 그를 가까이 가서 죽여라. 누가 여러분 이 일에 방비할 수 있어요? 형제들입니다.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축제 때입니다. 그러므로 동, 이 압살롬의 마음에 의중을 안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남을 범한 사람은 비참하게 그 죄의 결과로. 암노는 또 다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동시에 다윗에게도 이미 오늘 우리아를 죽였던 어, 오늘 그 형벌이 본인에게 미치고 있음을 결론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허물은 허물을 낳고 허물은 죄를 낳고 죄는 돌이켜오면서 보을 낳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한테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응하시냐를 이전을 떠나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보응하는 겁니다. 29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론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형제끼리 모였다가 그형 암론이 처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아주 뿔뿔이 자기를 죽을까 봐 아주. 도망가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게 이 모리엘 같은 이 다윗 가게에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 언제 어느, 어느 때에 멈추게 할 겁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든 내가 끊든 단절하든 분명한 선을 거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함으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으로 엄격히 끊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